안녕하세요. 채널 EVP입니다. 오늘은 그 내경 프로그램을 추가로 한그 NC 프로그램 그 시의 선반 그 작성 그 영상 제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거 지금 요 수정 작업까지 아마 진행됐을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누운 알을 한 번에 가공하기가 좀 버거우니까 수동으로 해서 수기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가공하는 그런 그 NC 프로그램을 완성시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내경을 그러니까 막힌 구멍인데 막힌 구멍 내경 작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전에 했던 거 복습 개념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내경마다 추가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집어넣어 주시고 오늘 날짜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A면이 됩니다. A면으로 해서 주소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달아주시고 공구 선택합니다. 공구는 이제 센터 드릴부터 진행을 해야겠네요. 센터 드릴은 97로에서 S1000에 N공산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작점은 0이고 Z는 한 5점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G0이 Z는 마이너스 4점, F는 0.1, N08, 그 다음 Z는 3점, 그 G00, X는 150점, Z 150점, M09, M09 저 앞에 들어가야 되겠다. M09, 그 다음에 M05까지 해서 완료합니다. N01. 그 다음에 T0404 드릴 집어넣고요. 드릴은 마찬가지 회전수 똑같이 하시되 회전수는 600 정도로 해서 다운시킵니다. G05X는 0점, Z는 마이너스, 플러스 5점. 그 다음 G74를 써야겠죠. 드릴링 사이클. R값 넣어주시고, R값은 뒤로 후퇴량. 그 다음 G74 G74가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해보고 또 문제 있으면 다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를 좀 뽑아보면 20mm니까 한25 정도 27 정도 집어넣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Q값 F값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받아서 N09, G00, Z 150점. 역순으로 해야 되는 것도 따지고 보니까 M05, 그다음에 X는 150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원래 안전하게 해주신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황사. 뭐 내경 황사에도 외경 황사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회전수랑 공구 호출하고 회전수 넣어주고 그다음 시작점 잡아주고. 그다음에 황사 사이클 집어넣습니다. 이건 뭐 전에 했던 반복적인 작업이라 뭐 어렵진 않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2.5네요. 2.5면 5mm 빼서 치는 X는 50까지 올라가 주시고. 못따기 하고 그 다음에 외경을 깎는데 26mm 30mm까지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N20, G40X는 62까지 올라가서 마무리 M09
추측정지, N공일. 이렇게 해서 황삭사이클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경 황삭 들어갑니다. 내경 황삭은 T060이에요. 전체 저수 좀 다운시켜주셔야 되고, 회전수 값도 다운시켜주고, 그 다음에 드리는 20파 기준이니까. 오, 28자 쓰면 안 되네? 18자 있어야 겠네. 18. 18로 고정하고, 그러면 시작 점도 마찬가지 8로 잡아야 돼. 마찬가지 71, P30, Q40, 유로 마이너스 4, W 0.2, F 0.1. 그다음에 N30, G41, G00. 16 잡아줘야겠다. 16. X는 16이지. X는 40, 40.4. Z는 2mm. G0, Z는 0. X는 40점, Z는 마이너스 0.2. 1번부터 얘기하고, Z는 마이너스 7.5. X는 25에, Z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X는 20, Z는 마이너스 20mm까지 해서 끝내는 걸로. 그 다음에 X는 대략 18까지 가고, N40, X는 16, G40, X는 16까지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외경과 내경이 동시에 들어가면 좀 헷갈려야 많이.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런 걸 좀 많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외경 정삭 들어가겠습니다. T0303, G50S2000. 3000. G96S는 200 정도, N03. G00X는 62점, Z 2점, G70, P10번, Q20번, F0.1, N08. 그 다음에 M09, G00X는 150점, Z 150점, N05. 그 다음에 N01에서 정사 끝내고요. 바로 이어 T0808, 내경 정사. G50, S는 1500, G96, S는 100, N03, G05, S16, Z2000, 자, G70, P30, Q40, F0.2, N08, 그 다음에 N09, G05, Z150점, N05, 그 다음에 N0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0505 홈, G50S는 700, G56, S는 40에 N03, G00X는 62점, Z는 13점까지. 13점인데 13점이 아니고 12점까지 가죠. 12점까지. G01X는 53점, F0.2 N08, G04X는 0.5, 그다음 G01X는 62, F0.5, Z는 마이너스 13, G01X는 53점, F0.1, G04X 0.5.
G01X는 62.F 0.5. 다데스는 절삭률 5%. G09X는 150점, Z150점, N05, M30. 자, 이렇게 해서 A면 프로그램 완료를 합니다. 저장하고, 전 시간에 이어서 했던 것처럼 얘도 1, 2, 30, A1로 저장합니다. 다 됐으면 VCNC 띄워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가공 진행해야죠. 자, VCNC 선반 클릭해서 불러오고, 먼저 프로그램을 불러와야겠네. 프로그램은 오늘 짠거 불러오고, 그 다음에 소재는 60에 97. 그 다음에 공구는 B쪽 공구로 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센터 드릴 2번. 드릴은 18파이짜리 드릴로 세팅해주고, 6번, 8번은 내경 확석 바이트 하는데, 치수를 찾게. 이렇게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원점 잡아주고, 그 다음에 편집 모드에 가서 메뉴 옵셋에 일반에 가가지고, Z 값을 또 수정합니다. Z만 389로 세팅. 다데스 자동 리셋 자동 개시. 문법이 뭐 잘못됐다? 무슨 문법 잘못된 거지? 74가 아닌가? 맞는데, 내 기억으로는. 잠깐만요. 책을 좀 확인해야겠다. 갑자기 헷갈리네. 희한해. 뭐가 문제지? 참. 이런 실수를 하다니. 멍청이, 멍청이.
내경이 문제인데. 자, 다시 한번 돌려보고. 둘이나 깊게 들어갔네. 한 번만 더 주저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프로그램? 내 얘기는 이러지? 다니지 않고 희한하네. 자, 다시 한번 돌려보고.
특이했어, 지금 내 생각에.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돌려보기. 프로그램은 저번 거 보러 와야 될것 같아. 다 가셨네. 시간 늦어가지고. 아, 나사를 주면 되지. 나사를 잘못했대. 나사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사 같은 경우에는 395. 이 정도 돼. 자, 너 오래 걸려. 버벅대네. 이제 된거 같네. 오케이, 다 됐고, 마지막 검증. 또 단차 왜 생기는 거야? 이게 이런 거. 7.5 됐고. 됐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내용 추가된 작업 완료시켰습니다.